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여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잖아. 어? 근데 왜 무덤이 열려있지? 어? 정말 무덤이 열려있네. 저 무거운 돌무덤을 누가 열어놓은 거지? 오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인 안식 후 첫날인데... 혹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닐까? 저기 누가 있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두려워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였다고 전하거라. 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마리아가 한 이야기 들었나? 그럼 들었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난 왜 이리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문은 굳게 걸어 잠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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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십자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모두 성령을 받아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아, 자네도 참.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그 손도 만져봤다니까. 채,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걸 믿으란 말인가? 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아니, 정말 못자국과 창에 찔리신 자국까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너는 나를 봐야지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단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자.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며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제자는
1번 디모데, 2번 베드로, 3번 시몬, 4번 도마. 정답은 4번 도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